오늘 성령으로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 41번째 시간, 예수님의 담화 6번째 중에 초막절 이후에 유대인들과 대화 2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과 반응,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선언과 반응에 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2019년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같이 동행하여 온 이 요한복음 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증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의 일곱 가지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한 이 자기 선언 때에 이미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장면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의 아주 지혜로운 대처로 말미암아 그들의 작전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복음은 정죄하지 않는 진리임을 그들한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가늠한 여인 사건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한글 성경은 이분이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문 성경의 여러 대다수의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거스틴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만 크리스토스트롬 같은 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늠한 여인 사건 이렇게 괄호로 처리가 되어져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7장 마지막 절과 오늘 본문을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7장 마지막 절까지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예수님에 관해서 이분은 어떤 사람 착한 분이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과 설전이 벌어지게 되고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전에는 7대 자기 선언 중에 하나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502회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유대 군정들에게 갈릴리 땅에서 502회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수많은 군정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자, 오늘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는 데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하시게 되었는데 자,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의 관계다. 세상의 빛과 생명의 빛의 관계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은 말 그대로 우리가 캐서 나오는 그런 세상의 빛이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바로 이 세상, 이 어두운 바로 이 세상을 밝게 주는 빛이란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신 간 동시에 또한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빛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초막절 이후에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초막절의 행사 중에 이 물을 길어와서 이렇게 물을 붓는 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라는 이 생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 있었던 이 행사 때문에 나온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전의 뜰에 이 네 개의 촛대가 있는데 황금 촛대가 있는데 이 황금 촛대에 이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여기에 빗대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다고 학자들은 주석을 달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잘 다루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배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묵상하며 할수록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한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건 절대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식의 어떤 공간 복음식의 어떤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세상인들은 완전히 닫아버리고 오로지 영적인 눈을 오픈하고 영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해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지만 사도 요한이 이런 이 영적인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한 것은 바로 그런 사도 요한이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제공하고 영향을 끼치신 메시지이고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자, 바로 오늘 그 메시지에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등장이 되어지죠. 자,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자,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이게 빛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동시에 등장을 하죠. 빛과 어둠. 자,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게 제가 전에 다 공부했던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봐보면,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비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제는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광명천지에 무슨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뜨고 있고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도 돼요. 왜냐? 누구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적인 관점, 공간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영적인 주관적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어둠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말을 아무리 해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기를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치면 빛이 누군지를 몰라도 일단 아니 빛이 뭐가 있네 눈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빛은 세상에 왔으나 우리 앞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 앞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지 못하였습니다. 왜냐?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영적인 눈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을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유대인들의 귀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떠져서 볼 수가 있나요? 우리 이방인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전파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왜냐? 세상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세상의 눈, 육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건 영적인 세상의 육신의 눈을 닫아버리고 영적인 눈을 떠야만이 이것은 들을 수 있는 메시지예요.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장 4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 함께 계시던 이 말씀, 자, 이 말씀 안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질 생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비춰질 생명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 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성령으로 그의 심령 속에 꽂혀서 그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려면 세상에 있는 육신의 눈을 닫아버리고 심지어 종교의 눈도 닫아야 돼요. 우리 7대 이적, 7대 자기선언 할 때 다 했잖아요. 우리 종교도 절대로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종교는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한다. 당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약 성경을 신앙하는 이 유대교라는 이종교에도 절대 생명은 없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주어진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성경을 갖고 있어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은 없다. 이게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이 빛은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 자, 이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자, 이 자, 혼돈과 공허한 이런 땅에 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창세기 1장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오픈했으니 그게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태, 마가, 누가는 아기 예수,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 동방박사가 경배하는 예수, 목자들이 그의 나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수였지만 사도 요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니 이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지 그냥 영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바라보니 영광이 그 눈에 보였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함이 보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이게 육적인 눈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눈. 이 스피리추얼 아이를 오픈해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쉬웠다. 공정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발을 보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상 보고 있는 그런 걸 비유로 해서 설교를 아주 쉽게 했다. 고로 설교는 쉬워야 된다. 그거는 마태, 마가, 누가식의 설명이에요. 아시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식의 설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밖에 떠보겠다고 공감복음식의 설명이에요. 요한복음의 설명은 예수님은 우리가 듣더라도,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봤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제자들이 이걸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어렵도다. 거기서 66절에 다 떠나버렸느니라.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적인 눈을 오픈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메시지예요. 아니 들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메시지, 절대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좀 세상 마테마가 누가 그런 공감복음식으로만 예수를 증거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은 영적인 눈을 오픈해야 들려져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된다. 요한복음을 쉽게 해석하려면 영적인 눈이 오픈이 돼야 이게 쉬워져요. 영적인 눈을 열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는 판이하게 틀려요.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요한복음식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냐고 자꾸 마태복음과 누가식의 공감복음식의 메시지만 나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껍데기밖에 모릅니다. 예수님은 껍데기밖에. 자,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 19장 18절, 13장인데 봐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불과 빛으로 표현을 했고, 자, 시편 27절,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빛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내 길에 등이요 빛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우리의 영영한 빛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영한 빛이다라고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왔건 내가 빛이다. I am the light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외친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의 윗살 백성들이 바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과 딱 동등으로 등치시켜서 내가 바로 빛이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가 빛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여기 있는 군중들한테 아주 그냥 엄청난 충격의 메시지를 그들한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이 어두운 길을 갈 때 실족지 아니하게 길을 밝혀주는 길인과 동시에 그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종합적으로 선언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나는 천국 가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길이 되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바로 천국 그 자체요 또 내가 바로 천국의 최종적 목표 생명까지 주는 최종적인 존재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쉽게 받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태마가 누가 공감복음식으로 요한복음을 접근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과 세상의 빛을 등치시킴으로써 생명까지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완벽한 생명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사실 이 본문에 봐보면요,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
얼마나 깊고 의미가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절 한절 또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또 맨날 또 이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뚱뚱거리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말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예수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가 아니고 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자신을 증거도 하지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자신도 증거하지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동시에 설명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자, 그런데요, 참으로 고맙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까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글구를 잡아서 궁지에 빠뜨리려고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이것은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글구를 딱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엄청나게 도와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야 될 메시지 확실하게 도와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이 말은 왜냐하면 이 모세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이 어떤 사실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도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도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증거를 따지고 들어가고 정인은까지 신문에서 딱 보니까 그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위증죄에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법정도 똑 마찬가지죠. 자, 민수기 35장 30절, 신명기 17장 6절, 19장 15절. 자, 이런 구절들에 의하면 두세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너를 그게 사실이 맞다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너를 위해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네 증거는 틀렸다. 네 증거는 여정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설명해야 될 숙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모세 율법을 딱 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글꾸를 겨는 것이 아하 예수님한테 아이고 고마워라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내가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는 찬서를 주시다니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파놓은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마귀의 특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서서히 누구 얘기를 하느냐 자,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미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 증거가 올바른 이유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나는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른다. 자, 예수님의 판단은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내가 나를 판단해도 지금 내 혼자
다른 증거에서 했는데 네 혼자 너를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옳은 이유는 내가 16절에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근본은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은 존재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존재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찬서를 확실하게 이 유대인들이 제공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나를 요셉의 아들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던 그 예수를 알지만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몰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눈, 육신의 눈으로는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영의 눈을 열고 보면 영의 눈과 눈과 가려져 있는 여러분들의 눈과 귀로는 나를 몰라.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서 온 자야 다시 하늘로 갈 자야 라는 부분을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자,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이 틀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다는 겁니다. 나는 알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판단이 옳은 이유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그분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 판단은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모세 율법의 충족을 확실하게 시키고 있잖아요. 모세 율법의 요구의 충족을 확실하게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한 존재만 있으면 안 돼. 두세 증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삼위가 같이 존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확실하게 증거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두 분의 관계가 우리 속에 정확하게 증거가 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선비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자, 이 세 번째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 개를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 25절.